날씨가 엄청 덥다 진짜. 이거는 우리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아니 우리나라 택 박람회랑은 완전 달라. 캐릭터 봐봐. 완전 소리에다가 들어오자마자 완전 분위기가 달라 우리나라랑. 진짜 중국은 팬더를 좋아하나 봐. 이게 강아지한테도 팬더 캐릭터를 붙이네. 와 정말 신기하네. 분위기가 너무 예쁘지 않아? 꼭 봐봐. 분위기가 진짜 와. 와 진짜 예쁘다. 이야 진짜 이거 봐봐. 아 진짜 중국 백화점에 사람이 없대요. 다 이렇게 다 팔거든요. 되게 이렇게 되게 엄청 이렇게 용기도 엄청 귀엽게 만들었어. 그쵸? 용기도 엄청 귀엽게 만들고. 맞아요. 이거 손으로 씻기는 게 아니고 이런 장갑도 진짜 저희 매장에 필요한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FD&D 물티슈도 이런 게 필요하고 여기도 열심히 커머스 라이브 방송을 하고 계세요. 와 나는 이거 본받아야 되는 거야. 여기다 이제 로봇 청소기처럼 이렇게 충전을 해서 이렇게 해서 고양이가 놀 수 있도록 하나 봐요. 이렇게 미니로 되게 이렇게 생겼네. 이거를 따라다니면서 캣이 찍어주는 거야. 이렇게 다니면서 포트 다니면서 아이가 이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? 이제 카메라를 보여주고 탈취제랑 거의 샴푸랑 많이 나오거든요. 그리고 옷이 정말 많이 나와요.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강아지 로봇, 기계, 가전제품 필요한 게 많이 나오네요. 이거지. 우리나라 쇼핑백을 막 여러 개 들고 다니는데 좋은 분들이 이런 가방을 아예 만들어주니까 계속 그냥 담고 다니게. 이게 너무 통이 엄청 크네. 그분들은 박람회가 엄청 크다는 거였어요. 와 이렇게 박람회가 엄청 큰지 셔틀버스가 다니고 있어요. 계속. 앙코즈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. 샴푸 이렇게 완전 2000ml야 2000ml. 용기도 엄청 잘 만들었어. 디자인 되게 독특하고 향기를 맡아보고 싶네. 어 이건 고양이 샴푸예요. 고양이. 아 이거는 샴푸 올인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샴푸 올인원 565ml 거의 500ml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샘플로 만들어갖고 할 수 있나봐. 뭔가 약간 전문가답게 약간 뷰티를 해놨네. 오 이렇게 나왔네요. 줄 서서 하고 역시 마케팅을 잘해 우리나라는. 봐봐 저 안에 제품들 간식까지. 이거 너무 좋잖아. 이거 쓰고 있잖아. 부드럽게 잘 만들어서 캐릭터도 귀엽고 엄청 크게 그치? 부스로 했네. 어 뭔가 되게 뿌듯한 느낌? 코리아가 나왔네요.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한국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포트라에서 같이 유출을 해서 이렇게 저희 중소기업 제품들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힘써주고 계신 것 같아요. 좋은 자리 위치에 네. 첫 번째 간에 이렇게 해주셨네요. 외국 분들이 되게 관심 되게 많으시네요. 저도 나중에 여기 나올 수 있을까요? 너무 부스도 예쁘게 잘 해놓고 네. 이게 해외 오니까 그 애국심이 뿜뿜 나네요. 네. 비행기가 연착돼서 2시간 반이면 올 거를 한 7시간 걸렸거든요. 근데 이제 너무 좀 몸이 피곤한데 강남에 들어오자마자 너무 재밌어서 지금 피로가 다 잊혀졌고요. 정말 중국 시장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크다라는 것을 정말 봤습니다. 저는 사실은 지금 어떤 제품은 기억이 아직 안 나고요. 너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박람회를 좀 많이 다녔고 뭐 한국 팩 박람회도 최근에 다니고 있는데
정말 부스 디자인에 너무 다 반했어요. 네. 그냥 자기만의 그 브랜드 색깔을 너무 잘 나타낸 걸 봐서 브랜드 부스에 대한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았고,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IoT 제품이 좀 많이 눈에 띄었고요. 우선 저는 판매원들 같아요. 뭐 한국분도 열심히 판매를 하시지만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온라인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진짜 라이브 방송을 직원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부스까지 만들어서 다 조명 켜고 하시는 거 보고 정말 중국 시장이 이게 온라인 사업도 엄청 크구나라는 걸 봤고요. 그리고 아까 이제 다 이제 직원분들도 제가 한국인인 거 알면서도 저랑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저한테도 물건을 설명을 하려고 팝팝으로 키면서 저한테 이렇게 막 보여주시는 걸 보고 정말 열심히들 판매를 하시는구나. 먼저 다가가서 팔 수 있게끔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중국인분들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. 네.